아니 우리 모의고사 좀 빨리 나가. 이제 다음에 또 시험 볼 거거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달려가겠습니다. 천일도 안 해요 오늘? 아 해야지 해야지. 걱정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야. 오케이 여러분. Our craving. Yes. 여러분 crave를 처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crave는 갈망하다. 특별히 막 뭔가를 진짜 먹고 싶을 때 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해요. 자, 우리의 갈망, 우리의 욕구. 자, 또 여러분 생각나는 애가 있지 않아요? 뭐가? 아, really? 조각하다. Oh, really? 아, 나 어디 갔는 거야? 그렇죠. Carve가 조각하다죠. C-R-V. 그렇죠? 자, crave를 알아주세요. Crave 시작. Crave. 잃어버려. 자, 우리의 갈망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바램. 갈망이에요, 갈망. 디자이어. 그렇죠? 뭐에 대한? 갈망이에요? 어, 갈망. crave for 이렇게 써요, 보통. crave for. 근데 명사도 똑같이 이렇게 쓰죠. 뭐뭐에 대한 우리의 갈망. 여기까지 아무것도 뭐 흐르고 하나도 없어요. 뒤를 봐야 되죠. 뭐뭐는 illustrate 하면은 illustration 하면 뭐 삽화. 뭔가 어떤 그거를 적지 말고 자 이게 예시하다 예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증하다.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하다 이런 말이에요. 뭐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하다 원래 이런 말이죠. 자세히 설명하다. 자 요거는 설명이 된다. 뭐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자 종교적인 거죠. 종교적인 religious. 그러니까 종교적인 종교심 신앙심이 두터운 이런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리.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이지? 근데 우리는 코리아의 형용사는 뭐야? 코리안이잖아. 그치? 근데 이스라엘의 형용사는 이스라엘리라고 해요. 자, 이스라엘리 위민들의 그 연구에 대해서. 아? 끝났나? 문제 끝났나? 끝났는데? 어? 분사구문? 분사구문? 이거 꾸며주는 거 하고 싶은데, 그냥? 연구. 그치? 수행된. 그니까 연구를 하다를, 연구하다 이런 말이에요. 연구를 수행하다. carry out the study, the study, 그죠? 수행된. 누구에 의해서? anthro, 이거 기억나죠? anthropologist, 그치? 인류학자죠. 자, 맞아. 인류학자 Richard Sosis and work, pen hand worker. 자, anyway, 사람들은 상관없고요. 자, jury. 뭐 동안에? 2006년에 레바논 전쟁이에요. 레바논 전쟁 동안에 the town, 어? 어디까지 세우시야? 주어링이 어디서, 주어링이 어디서 끝나? 주어링이 어디서 끝나? 이스라엘. 주어링이 어디서 끝나? 여기서 끝나야지. 아, 그치? 자, 우리가 항상 주어링이 나왔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이게 주어가 아니야, 그치? 뭐 동안이죠? 레바논 전쟁 동안에, the town of,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신했어요. 저, 이민도 가고. 야, 이 타운과 이 마을과, 인바이런먼트 기억나죠? 인바이런먼트 뭐야? 환경이죠? 환이 뭐야? 주위 이러죠. 그러니까 이거 뭐 주변, 인근 지역, 뭐 주변 지역 이런 거죠. 주변 지역. 뭐 몰라도 돼요. 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슥슥슥 넘어가면 돼요. 어디에 있는? 갈릴리. 들어봤지? 네. 자 이스라엘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운데가 사마리아, 사마리탄, 사마리아고, 그럼 여기가 뭐예요? 주다라고 해서 주다 지역. 그럼 여기가 갈릴리예요. 저 이스라엘이에요? 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요단강이 The River Jordan 이렇게 쭉 있고 여기 사해가 있어요. 갈릴리에 어부들이 많죠. 베드로도 거기서 나오고. 맞아. 갈릴리 가서 이제 제자를 부르셨죠 예수님이. 자 근데 갈릴리라 그래요. 갈릴리 지역에 그 노던이잖아. 그렇지? 북이스라엘. 자 여기서 가로를 닫습니다. 그쵸? 주어가 뭐예요? 타운과 인근 지역이죠. 자, 그것은, 자, 여기는, were hit by, 뭐야, 공격당했다, 누구에 의해서? 수십 번에. 왜? dozen이라는 거는 열둘이에요, 열둘. 그런데 그즈가 나왔으니까 수십 번에, 이런 말이죠. 수십 번에 로켓. 로켓에 의해서, 로켓탄에 의해서, 매일. 응? 힘들었겠지, 그치? 자, 폭탄이 뭐였지? bomb. 이게 동사도 되지만, bombard. 이것도 동사예요. 폭격하다 이런 말이에요. Bombard. 폭격당한. 자, 사이렌 경보가
자, 알렸어요. 경계시켰어요. 그죠? 물어가지고 경고하더라고요. 자, 경고했다. 뭐뭐 하라고 경고했어요. 몇 형식일까요? 오. 어, 오 형식. 자, 발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spot, 이렇게 하고 싶다. 그치? 자, 요런, 아라파트. 뭐 이렇게. 자, 파트가 많이 들어가요. 자, 그 주민들이죠? 주민들.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주민들. dweller. 어, inhabitant. 이거 1과 2과, 2과에 나왔죠. inhabitant. 저 보세요. dweller. 지금까지 남아있어야 돼. inhabitant. resident. dweller. habitat는 뭐지? habitat. 이렇게 쓰고, 어, 서식지죠. 이렇게 habitat. 자, 그러면, 자, 이 resident에게 뭐 하라고 했냐면, 보호하라고. 무엇을? 자기 자신의? 목숨, 아, 목숨. 목숨. 어, 자기 목숨을 보호해. 그러니까 좀, 어, 모함으로써 피신하다. take refuge니까 피난처를 차지하다. 그쵸? 피난처를 얻다 이런 말이죠. 자, 피신하다. 어디에서? bomb shelter. 그쵸? 이것도 피난처인데 합쳐가지고 방공호. 방, 공, 공격을 방어하는 곳이죠. 방공호. 자, 방공호에서 피신함으로써 자, 목숨을 보존해라. 그쵸? 자, 보호해라. 라고 했다 할지라도, 할지라도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투 앞에 슬래시죠.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 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realistically 뭐예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쵸? practically, 그쵸? 그죠? 그런 위협은 뭐로부터? 라켓으로부터의 위협은, 자, 여기 주어가 이거야, 1번이야, 2번이야? threat이야, rockets야? threat이죠, 그쵸? 꾸며주는 거니까 라켓으로부터의 그런 위협은 was unpredictable, unable, 그죠? predictable 뭐야? 예측하다, 예언하다, 그죠? 어, 예측 불가능했다. 그리고 uncontrollable, 이거 되게 중요한데 뭐요? 통제 불가능했다. 통제 가능하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건데 그거를 내가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시작. Nonetheless. 또 띵띵 still 최은혜찬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있어? even so 요 세 가지 네 가지 알아주세요. 시작. nonetheless, nevertheless. nonetheless는 non하고 더하고 띌 수 있어요.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so 그렇다 할지라도 그쵸? 자 about 뭐야? 약 2/3가 뭐라고? 어 yes 3분의 2 반드시 여기 s가 붙어요. 왜? 두 개니까요. 자, 뭐예요? 여자들의, 근데 인터뷰 했다? 받은. 어, 인터뷰 받은. 인터뷰를 자기가, 자기에게 바, 어, 그 사람이 한 거지, 기자가. 아니, 기자가 아니고, 아, 이 연구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 이렇게 가로 달았어요. recited. 자, 이런 거 가로를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 recited 뭐예요? 낭송하다, 암송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어, 그런 게 나와요. 저 싸움이라고 들어봤나요?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 찬송가. 어, 시편이라고 시, 시야. 시를 쫙 모아놓은 그 성경에 한 그 책이 있어. 뭐,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쫙 있잖아. 그 중에 이제 다윗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적었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뭐 시들인데 그런 거를 얘가 낭송을 했어요. 암송했어, 매일. 뭐 하기 위해서? 코비드 되게 중요해요. 뭐예요? 대처하다, 뭐뭐해. 그쵸? 아까 우리 매니지는 하잖아. 매니지도 비슷해요. 대처하다, 다루다. 똑같은 말 뭐 있어? manage, deal with. 그쵸? deal with. 대처하다, 몸을 다루다. 아, 자, 무엇을? the stress, stress. 로켓의, 로켓 공격에. attack. 그쵸? 기억나죠? 자, when they were asked. 그들이 물어봤습니까?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을 받은 거죠. 왜? why니까? 부탁받은 게 아니라 질문을 받았어요. 의주분.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하다가 뭐예요? 시편을 암송한 거지. 그치? 자, a common reply. 자, 공통된 혹은 일반적인 그런 대답은 이거였어요. 다, 대시 무슨 뜻이에요? 헤이나. 어, 그치. 저벤시죠. 자, 뭐뭐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느꼈다는 거, 우와, 우리가 배운 거 나왔다. 그치? felt는 b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뭐 해야 한다고 느꼈다는 거죠. 그쵸? be compelled. compelled이 뭐야? 강요하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합쳐가지고 뭐예요? 해야 하다. 띠리리 해야 한다. 이게 왜 그러냐? 너무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치? 뭐와 반대로? 띠리리와 반대로.
as opposed to. 그래서 to라는 거는 전치사입니다. 그렇죠? oppose, object. 자, oppose는 목적어를 바로 뒤에 가져오는 타동사입니다. 근데 이제 수동태로 되잖아. 그러면 뭐뭐에 반대되다라는 의미로서 be opposed to예요. to를 써줘요. 알았죠? 그래서 doing 아무것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자, 그것과 반대로 뭔가를 좀 해야 한다고 느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뭐예요? 중요한 거지. 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해. 그죠? 아까도 뭐였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지. 자, 왜 그렇게? 왜 merge 되지 않을까? merge가 뭐라고? 합쳐지다. 그치? 통합하다. 합병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물어봤더니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although reciting psalms 여기가 뭐예요? 분사 구문이에요? 동명사예요? 동명사죠. 왜냐면 does not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 시편을 암송하는 것은 does not actually deflect. deflect, 빗나가게 하다. 그렇지? 로켓을 실제로 빗나가게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시편을 읽어가지고, 외워가지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아니지. 그렇지? 근데 it did. did가 뭐예요? 강조. proved, provided, a with, 그죠? 그 여자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죠? 그런 의식을 줬어요. 뭐 할 때? as they took action이 뭐라고? take action? 행동을 취하다, 조치를 취하다. 기억나죠? 똑같은 말 두 개가 더 있는데, take measures. take steps. 조치를 취하다. 이거 알아주세요. actions랑 합쳐가지고,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 그런,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줬어요. 아까 여기 통제 있었죠. 뜻이 뭐예요? 자기가 결국에는 뭐라도 해서 내가, 진짜는 아니지만 내가 뭔가 영향을 미쳤다고 느낄 수 있는 거. 그치? 그러니까 여기 답을 뭐라고 하고 싶을까요? 자, 뭐에 대한 갈망.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 그쵸? 그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knowledge of the future. 자, future를 압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쵸? 이거는 지식이고. relief from. 뭐뭐로부터의,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뭐라고 할까요? 구조라고나 할까? 그치? 자, 뭐로부터 피하는 거죠, 피한. 뭐로부터라? helpless. 혹은 뭐 안도라고 해도 돼. 뭐뭐를 안 하는 것으로부터의 안도인 거죠. 그러니까 helpless 하면 무력하냐. 의지할 데 없는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exploring 뭐야? 탐험하는 거. 미지의 세계. 그치? 미지야, 이게 미지. 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런 말이야. 받아들여지는 것. 뭐야? 우리의 동료죠. 우리의 동료에게 받아들여지는, 드려주고 싶은 마음. 그치? 자유. 뭐로부터의? 사회적 요구 좀 알려주세요. convention. convention이 무슨 말이야? 관습인데, 그쵸, 그쵸. 약간, 전해져 내려오는 그 통, 관습인데. 통념? 멋있는 말이 있었는데, convention. 근데 약간, 이거 안 좋은 걸로 좀 많이 쓰이는데. 악습, 그습, 뭐, 기존에 뭐 있었던 그런 거야. 컨벤션, 기존에 내려오는 관습.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뭐라고? 다 뭐라고 했어? 2번일 것 같아? 네. 2번이죠. 왜?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게 뭐야? feeling on, 자기가, 뭐가 없어요?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그치? lack of sense of control. 그쵸? 그거가 없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통제에 대한. 컨트롤. 한 단어라면 컨트롤이에요. 알겠죠? 네. 오늘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할 때 이 35, 36 네 개 갖고 오세요. 네 개. 알았죠? 미안합니다.